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울타리의 비유 기억나시죠? 울타리 근처에서 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내 삶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어떤 종류의 테두리를 중요시하지 정말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떤 끌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갈망 이런 것들을 참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해요.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안 착한 사람이 문제죠. 그 안 착함을 어떻게 착함으로 되돌릴까요? 후드로 패면 됩니다. 저 패면 돼요. 저 패면 적어도 그 짓은 안 해. 그게 나쁜 짓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갈수록 그런 험악한 방법을 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 들을 때까지 패거나 머리 끄댕이를 잘라보거나 왜 우리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만 해도 어디 아버지 말을 그래 여기노? 겁대가리 없이 가면 머리끄댕이 잘리가 방구석이 있는기라 머리 자랄 때까지 어새처럼 단발머리가 어딨어? 그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 자체를 꺼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욕기를 가르치면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을 끊으려면 당연히 목을 끊으면 더 이상 술을 못 먹겠죠. 그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죽기 직전이 돼가 이래 술을 왜 먹노? 먹으면 죽는데. 그 정도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못 먹는 건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추한 일이고 웃긴 일이고 추악한 일이죠. 얼마나 먹어 쌌으면 사람이 몸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 전에 자신이 깨달아서 더 정갈한 삶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갈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욕구에서 멀어지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의 싸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도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얻어맞아야 깨달을까요? 근데 얻어맞는다고 깨닫습니까? 얻어맞는 건 그 얻어맞을 짓을 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오로 사도가 느끼고 있는 이 답답함인 겁니다. 이 사람들아,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좋다는 걸 알게 되면 누가 가로막아도 그것을 실천할 터인데, 아, 이 사람들이 사랑이 힘드니까 죄를 짓는데, 여러분 죄를 왜 짓겠어요? 왠지 아세요? 죄가 좋아서 지어요. 죄가 좋아서 죄를 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랑이 두 배로 힘들어 보이니까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낙태를 왜 할 것 같아요? 알을 낳고 기르는 것보다 알을 죽여버리는 게 쉬운 해결책이라는 그 굳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가 좋아서 그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의 근본은 어디 있었죠? 부족함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초자연적인 존재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서 하느님을 알고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하느님을 올바로 모르는 나머지
이 세상의 요소들로만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최선의 요소는 내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십자가 말고는 나를 정말 참된 길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요소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알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입안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걸 저는 희망하고 그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맡겨져서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맡겨져서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봤을지도 몰라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합니다. 자기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품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굳은 희망.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더라. 오늘도 점심 때 우리 원유수 신부님 축일 축하 점심 식사를 모이가 같이 했는데 아이고 마 아직은 아니더라. 많은 것들이 아니더라. 아니 지금 원신부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여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 원신부님 누군지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아시는구나. 알아야지 그래. 대리구장 신부님이었는데. 그가 내 아버지 신부님 아닙니까? 그렇게 아들님이가 였다고지. 저는 고수도 못 칩니다. 네. 술도 못 먹고. 볼리비아 뜨까뜨마 신부님들이 모이가 뭐 하겠어요? 노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 잠깐 배웠어요. 나는 진짜 그러니까 노는 수단이 그거라서 선배들과 통교하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내가 주임되고 나서는 당장 멈췄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 울타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더 안 짓게 도와줄 뿐이에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할 뿐입니다. 하나의 경고판일 뿐이에요. 죄를 더 안 짓도록 막는 가로막이고 가로대고 죄를 짓는 데 나아가는 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일 뿐이에요. 율법 그 자체는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이 율법에 얽매여 살아요. 근육인데 고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썰면 먹을 수 있는지 다시다에 든 거는 먹어도 되는지 그걸 먹으면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살아요. 지금 보이게 표정 보이겠네. 그런 거 물으면 안 되나? 주일 미사를 이런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안 나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나가고 나서 성사를 봐야 되는 건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물어옵니다. 그게 계속 궁금하니까요. 울타리 가에 계속 살고 싶으니까.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12절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것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죄는 안 빠지고 목숨이나 부지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죽음의 땅에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걸 늘 갈망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는 있기 때문에 죽음의 땅에 발을 내려놓지는 않은 상태 정도.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옥 걱정이 되고 그거 없애려고 전대사 받아야 되고 기도를 54일 동안 구일 기도를 몇 번이나 해도 마음이 성치 않고 정작 기도할 때는 마음을 쏟지도 않고. 자,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무슨 기도 바쳤죠? 주님 기도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바칠 때 같이 바치고 또 누군가는 중간에 바치고 아마 그 안에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거라. 아이고 이거를 중간에 내가 같이 끼들어야 되나 아니면 처음부터 끼들어도 되나 그러는 통에 내 입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바치는지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나는 지금 그분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나 안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입으로 그 기도를 얼른 따라가기를 내가 중간에 따라갈까 앞에 따라갈까 그걸 이렇게 따라가기를 너무나 급급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린 목축기도도 비슷해요. 단수 세알인데 정신이 없어. 단수 이 단수가 중요하거든 지금 나한테는. 그 목적이도 내 안에 어떤 신비가 어떻게 묵상되어야 하는지 그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왜 이걸 신비라고 이름 붙여놓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성모송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아름다운 기도문을 바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해요.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겨우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동안은 죄는 안 질까 애가? 안 그래요? 묵주 들고 딸내미 기때기 때릴 수는 없잖아. 적어도 그 묵주 내려놓고 성모님 죄송합니다. 찰싹! 은총에 가다 가시나 할 수 해야 되잖아. 그죠? 묵주 들고 때리면 이상하잖아. 근데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그 우연히 소금 사막 여행을 가는데 한 가이드가 개신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페인어를 그때만 해도 잘했으니까 저하고 이제 신기하니까 아니 동양인이 막 입에서 스페인어가 줄줄 나오는 게야. 그래갖고 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텄어. 자기가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 신자라는 거죠. 왜? 왜? 자기 엄마가 뭐 잘못할 때마다 이만한 성모상 앞에 갖다 대놓고 그 앞에서 막 성모님 보라 하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게 겁박이고 두려움이고 강압이고 압박이죠.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그릇된 모습이죠. 원래 성모님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그 겸허함을 배우라고 있는 거죠. 그 성모님의 영성이라는 이름 아예 레지오 만들어갖고 성모님의 무기는 하나도 안 쓰고 성모님의 무기 인내, 온유, 겸손, 친절, 사랑, 품어줌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단수만 열나게 헤아리는 이상한 군대가 나오는 거야. 상급 기간에 그 비밀 헌금해갖고 그 돈이나 모아갖고 그 위에 보내고 우리끼리 회식하고 바빠 죽겠는 거야. 이거 한다고. 그게 뭔 놈 군대냐는 거지 그게. 오늘 레지오 이름이 황금궁정인데 나중에 바뀌답니다. 알코올 궁전으로. 하도 술을 쑤시 무가. 자, 그러니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사건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누군가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는 모습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순신 자꾸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해갖고 100원짜리 동전에 3개 넣어놨잖아. 에이? 안 그래요? 100원짜리 동전에 누구이십니까? 우리 이순신 아저씨 있잖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까 뜻 있는 일을 위해서는 뭐 사람들이 목숨 바치기도 해요. 전태일 열사 불보치가 그런 사람들 기억해요 우리는. 근데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그래요. 신부님 좋다고 행동하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갑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만큼 완벽한 의인이라면 용서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나중에 행여라도 당신이 뭔가 오류에 사로잡혔을 때 당신에게 어떤 오점이나 오류가 있을 때 하느님은 당신이 쓴 그대로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려줄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용서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아간다면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대로 살아가세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안에서 그 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에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후반부만 보면 그 종이 일리가 있어.
쟤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자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지고 안 갚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송 걸어갖고 지금 어? 법정에 넘겨야 되는 기야. 어? 그래 10원 한 분까지 끌어내야지. 그게 맞지. 안 그래요? 아니란다. 지금 성경 수업 듣고 있으니까. 에? 아닌 것 같이. 맞잖아. 우리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너미네 뒤통수 치마. 그런데 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으래. 누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돌았습니까? 아니 성한 사람이면 내가 어? 그 사람의 그 선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는데 야는 내 뒤통수 치나 한데? 근데 이 믿음이란 영역 안에 들어설 때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이신 분은 그야말로 가장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한 10년 동안 동굴 안에 있던 사람이 떡 나가고 빛을 보는데 이게 빛이라고 안 느껴지고 동굴 안에만 살았으니까 촉감과 이 청각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여전히 들리는데 자기 눈앞에 뭔가 막 색깔들이 막 눈 밀려 들어오는데 그게 즐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 눈을 괴롭히는 거야.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와서 너도 이렇게 사랑해 하는데 그 사랑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인은 퍼센테이지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아요. 세례만 받았다고 신앙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그 핵심만 이해하면 지금 이거 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이제 그 말에 대한 그 중요도를 이해하셨죠? 이게 그냥 생각처럼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너무나 짧은 문장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담겨 있으니까 적어서 몇 번 반복해서 외울 수는 있는데 그걸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어마어마어마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되는 일인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한 나머지요. 우리가 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배워서, 내가 어떤 종류의 특정한 행동, 양태를 배워서, 내가 복사를 한 30년 서가지고 복사 선언법을 빠삭하게 익혀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느님 앞이 아니고 남들 앞에서. 으스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철철 넘쳐흘러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숫제, 믿음 근처에도 다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조력이었고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계시죠. 십자가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내용 안에 이 14절 안에 이 구약의 역사와 하느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성령까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에게 약속된 내용이 뭔지 물론 여러분들도 성경 강좌를 지금껏 들어오셨기 때문에 벌써 신약반이고 신약반 중에서도 고급반이야. 고급반. 지금 몇 년째 듣고 계십니까? 3년째 아이가? 4년째입니까?
4년째. 어머야, 많이 들었다. 그럼 다 알겠네.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의 아버지. 에? 그리고 그에게 약속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 수만큼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생과 죽음을 놓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지가 오래 살아봐야,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라고 치고 한 150년, 200년 살았다 칩시다. 200년 동안 암만 자식을 번성시키봐야, 에이? 우리가 토끼도 아니고, 어? 우리가 토끼도 아니고, 그죠? 한계가 있잖아. 카대, 저 어디 호중과 어디, 어느 나라에는 원래는 토끼가 없었는데, 딴 나라에서 토끼를 들다 놨디마. 막, 가들이 개체수가 미친듯이 번식을 해가지고, 어? 온 나라에 퍼졌는데, 그래, 때마다 이 약을 쳐가지고 그 토끼를 막 살이 다 99%를 없앴는데도 또 금방 개체수가 불어난답니다. 근데 우리는 토끼가 아니잖아요. 우린 사람이잖아. 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성취되지 않을 약속을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아니겠죠. 하느님이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하느님이 뭔가를 계획하실 때는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저는 알아요. 제 역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왜? 믿어요. 자,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지상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생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형성이 안 되니 여전히 죽음이 괴로움이고 죽음이 두려움이고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얼마나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의 것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을 할 때 그 이후에 다가오는 삶 안에서 얼마만큼 큰 선물이 다가올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감히 내어놓질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자, 보이차는 맛들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먹으면 이 무슨 풀뿌리 맛이 나고 그냥 어? 누가 낙엽 태워놓은 맛 그런 맛이 나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보이차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 이렇게 서서히 맛들어갈 때 그 새로운 맛에 눈을 뜨면 이제는 우리의 그 입을 간질이던 그 청량음료, 탄산음료의 맛이 아 이건 건강하지 않은 맛이구나. 아, 여기에는 풍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그냥 일시적인 내 이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듯 꾸미는 맛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이해하게 되죠. 이 다도라는 세계의 문을 열면요. 그러면서 차라는 것이 그 온갖 색깔과 향과 그 여러 가지 다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딱 맞는 온도에 딱 맞게 먹었을 때 그 순간의 그 즐거움, 거기에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맨날 콜라 달라는 꼬맹이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조카가 그렇거든요. 니 뭐 먹고 싶노? 콜라, 사이다, 햄버거. 감자튀김이 좋다 해갖고 얼마 전에 가 생일이었는데 가갖고 감자튀김 사줬습니다. 우리는 회물어 가고. 나도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싱글벙글 보고집이라고 구미에 유명한 데 있거든요. 예, 그 구미 아직도 유명합니다. 그 부모님은 그걸 먹으러 가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게 맛있는지 압니까?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신들은 그 싱글벙글 보고집에 구호음으로 가고 우리는 그 맨날 그 옆에 앉아있으면 보고 삶는 냄새, 뭐 콩나물 냄새 이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한날은 우리를 그 옆에 있는 레스토랑, 돈가스, 예? 한박스 테크 이런 것도 아니고 돈가스 그것만 해도 맛있어 죽겠는 거야. 그러다 우리 둘이 형하고 내하고 갖다 놓고 당신들은 먹고 끝나고 둘이 만나고 이랬어요. 믿음의 영역에 맛을 들여보지 않으면 그게 좋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든 저든 마음은 행복을 원해요.
마음은 기쁨을 원해요. 근데 진정한 기쁨의 맛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체제를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그게 뭐다? 핸드백,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아름다운 얼굴, 다이어트해서 이쁜 몸매, 깔끔한 피부, 머리숱 많아지는 거, 별 희한한 거 다 찾아. 왜? 그런 것들을 갖출 때 사람들이 박수 쳐줘. 근데 그 사람들은 군중이에요, 군중. 군중은 누구다?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빠를 풀어주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해, 도대체? 제가 오늘도 차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 이제, 원시모님 만나러 저 삼덕성당 가야 됐으니까, 대구 이렇게 씩 들어가면서, 형님 나 못했던 멈춰가 앞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호를 딱 맞아하고 파란불을 싹 지나가잖아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아, 이게 또 한 20년 지나면 옛 유행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80년대 코미디 프로를 하나 봤거든요. 얼마나 추리하던 동안. 추리해, 후줄근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의 멋이었어요. 장발 단속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지, 당연히. 그 시대를 사셨겠지.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이거 찰랑거리면서 이거 하면 짱이었어. 근데 경찰들이 그걸 칼로 썰이고 당기다 갔길래. 지금은 뭔데 또?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유행이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후줄근해지는 거예요. 뭐? 아이고, 막 입을 팡팡 차는 기라 밤에 자면서 내가 그래, 그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때를 쓰고 그거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욕을 했나? 옛날만 해도 신발 에어조단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이키에서 나오는 거. 그게 짱이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내 그거 하나 사달라고 부부싸움 이렇게 따입니까? 엄마는 사주라고 아빠는 아이고 그 비싼 거 말라고 하면서 둘이서 막 싸우더라. 지금 생각해보이 뭐 한다고 그랬나 싶어 내가. 자, 믿음의 맛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맛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과 약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도 옳게 작성된 것이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무엇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느님의 약속, 그것은 가장 신실하고 충실한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말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어제 욕기를 가르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세 명의 친구 말고 또 한 명의 젊은 친구가 와서 조언을 해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와 욥의 논쟁이 나와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속이 허영으로 가득 찬 친구들이었고 자신의 지식적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난리가 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똑똑하지만 그 말의 중요도에는 바닥을 치는 내용들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욥은 거기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의인이고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은 그 욥의 늙은 친구들보다 오히려 지식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혜가 뛰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중요도는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감지해낼 수 없는 말씀들이니까. 자, 신실함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존재감에 달린 겁니다. 그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요 말했다가 뒤에서는 딴 말하는 사람들 있죠. 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당에도 많더라. 앞에서는 요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해요.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감미로울 거예요. 왜? 내 앞에서는 감미롭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직분이라고 모인 사람들 중에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직분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뭐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딸랑딸랑을 잘해야 된다고. 에?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는 귀에 달콤한 말을 막 끊임없이 뿜어내. 와, 나 한 사람 보고 깜짝 놀라시면 돼. 입만 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의 본인은 절대 그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실제 하고 싶은 말을 꺼내보라 하면 전혀 다른 말을 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은요, 아이고, 내 그 앞에서 딸랑거리긴 했지만, 얼마나 구두쇠지요. 지 돈 한 푼 안 쓰겠다고, 아이고, 그 짜느라 얼마 넘기라고, 어? 아이고, 내가 학을 띠다 아닙니까? 그래, 내가 대신 내줬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속내예요. 근데 지금 그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없죠. 왜? 그 사람 성질이 더럽거든. 어? 한 소리 했다 뭔 소리 들으려고. 에? 한 아버지가 집안에서 강압적이면 늘 거짓말만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원래는 장난기에 있고 장난을 많이 치고 사고를 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아이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고요하잖아요. 뭔가 이상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주눅들어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 집에 하나 놔둬 보이소. 뭐 오해하는가. 여가 똥 싸고 저가 짖고 막 생 난리풍세통이다. 그게 원래 아이들이에요. 자, 말의 신뢰도를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좀 많이 샜는데 그 사람의 존재감에서 그 사람의 신실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실함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신실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이 누굽니까?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 어머야, 불쌍한 무화과나무. 안 됐다. 그렇게 해놓고는 지는 어느 나무 잎사리 잘라갖고 지금 묶고 앉았다. 야, 나 불쌍하나? 무화과나무는 그래 불쌍하고. 이게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뭔가를 했으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전혀 파악해내지 못하고 무화과나무 불쌍탔고 불쌍탔고 와, 그 멀쩡한 알을 저주를 해가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저녁에 상추 씌워 먹고 앉았다.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상추는 안 불쌍해?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얼마든지 절단 내고 이것도 한때는 밀이었어요, 밀. 박살 내고 막. 내 마음대로 하면서 왜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보조교제를 못 씁니까? 또 예수님 성전 가갖고는 성질낸다고 성질낸다고 저거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하고 감사. 그만큼 지가 예수님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난 심리적으로 모든 걸 파악해낼 수 있고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걸로 나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몰라요. 사람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깃들어있는 영의 작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고 다른 이를 통제하려고 드는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이에요. 툭하면 내한테 묻더라. 신부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나는 미남형입니다. 와요. 혈액형 말면 이제 니는 내 손에 이제 놀아난다는 거야. 그 사람이 A형이면 소심한 사람이고 B형이면 또라이고 C형이면 이거는 그런 거 없지. 네? 그게 타인을 조작하고 싶은 욕구에 제가 볼리비아에서 이 여러 아이들의 성장하는 이 과정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를 이렇게 다 지켜봤잖아요.
심리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타인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파악해내고 주무르고 싶은 거죠. 존중이 없는 거예요. 존중이.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로 여학생들에게서 자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남편을 주무르고 싶은 아내들. 여러분, 우리 남자들요. 여성들이 정말 간악해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몇 수 앞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 남자들을 많이 봤어요. 참 착해. 헌데 한 여자, 정말 그 내면이 사악한 여자한테 휘둘리면서 하는 거야. 그냥 자기는 평화롭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멍청한 애가 강단이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 눈물 찍 금방 돌아서 닦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오는 것도 아니라.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몇 수 앞을 바라보는구나. 남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수더분하고 우직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힘으로 제압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그 말 듣고 사는 게야. 근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는 아이들을 다 조작해놓습니다. 아빠를 무시하도록. 못돼 빠졌어요. 그런 아줌마들. 이거 없을 거라고 내가 믿고 하는 얘기예요. 설마 여기 있겠나? 성경 강의 들으러 오는데 뭔 용기로 이 앞에 앉아갖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앉았겠노? 에? 안 가면 이제 벌써 술을 짜겠지. 여기다가 설사약을 좀 해시 여가.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네, 오늘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게 만들겠지. 실제 그런 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 눈앞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와, 무시무시해요. 그 안에 깃든 것들은. 악에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악한 영혼에서. 악한 영혼에서 가장 명민한 두뇌를 이용을 해서 그걸 실천하게 되는 거죠. 씨앗이 심기고, 악이라는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서서히 자라나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데 와, 남자들이 이 감지를 못해내요. 몇 수 앞을 바라봤는지. 사실은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확인해 보면 돼. 근데 이 남성분들은 힘든 거야. 지친 거야. 그냥 직장에서 막 그렇게 시달려 왔는데 집에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 수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지. 설마 그렇게 했나 하고. 근데 그 설마가 설마로 가긴 해. 아이고, 안 됐더라. 늦었지 뭐. 그죠? 제가 사제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10분 쉬죠. 네. 자,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름 지금 바울사도는 구약 풀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대학 안에 성경 강의 속에 바울사도의 특별한 성경 강의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 옳게 맺으신 계약을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파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율법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결코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범법 때문에 덧붙여진 요소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은 뭐랄까요? 계약이라는 건 상호간의 계약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바로 사회 안에서의 부부 생활이 계약 아닙니까? 계약. 그죠? 서로 상호적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만 그걸 지키기만 하면 돼. 예. 그래서 그런 약속이 이제 맺어지는 건데 그 약속이 옛날에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업그레이드 됐죠. 구약의 그 약속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약속과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뭐랄까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야 되나? 예? 완성되었다고 해야 되나? 자, 구약의 약속은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는 게 바로 옛날에 주었던 약속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너희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라는 것이 바로 옛날 약속들의 핵심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느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유인 거예요. 자유. 진정한 의미의 자유.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에코노미석 타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석 타는 게 더 자유롭거든요. 요래 쫑기가 가운데 자리에 앉으마, 창가에 요래 앉아가, 옆불대기 복도 쪽에 한 명 앉아있으면 오줌 싸러 나가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 눈치 봐가며, 한밤중에, 나는 새벽 2시에 갑자기 오줌 말아 깼는데, 옆에 뭐 있긴 잘 자고 있는기라, 앞에 이거 판대까지 떡 내려가. 그래, 그 앞에 지나갈라 카 있긴 해. 이 사람을 깨야 되는데 그게 미안시러 보갖고 오줌을 참고 앉았다. 그 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석에 딱 타가, 앞에 공간도 많고, 막 이래가. 양팔거리도 딱 있고 이래 다 가다가 아이고 오줌 싸러 갈까 오줌도 싸고 그보다도 또 퍼스트 클래스 딱 타마 그거는 샤워실도 있다 하대요. 아랍에미리트 항공인가 뭐 어디 두바이 가는 비행기는 샤워실도 있대. 밤에 막 몸도 한번 깨끗하게 한번 씻고 막 누구 자고 막 안대도 딱 하고 막 왜 우린 거기에서 뭘 느끼는 거죠? 일시적인 찰나적인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일종의 구속이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살아있는 동안 헤어날 수 없는 구속 지점인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일 뿐이에요. 그 방종을 공식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수단일 뿐인 거죠.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자유와 행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자유로울 때 우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하느님 안에서만이 그 자유의 진정함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차 맛을 못 들인 사람은 그 맛이 좋은 줄 몰라요.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보여줄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자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야 조금만 참아라. 네가 지금은 신학생이지 신부만 돼봐라. 네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야 지금 보자라 그렇지 나중에 주인만 돼봐라. 네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아이고 마 좀만 기다려 있어 나중에 대리구장 신부대마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그 가다가 날 세는 기야 그러면 지는 벌써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있지 막 쪽팔리 갖고 막 손에 든 거 준비한 건 하나도 없지 구렁이 갈라만 기다린 거지 진정한 자유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활동에 주력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복음 활동이라고 해서 뭐 저처럼 성경 강좌 강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인을 하느님을 위해서 정말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 거기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뭘 특별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어마어마한 거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면 남편에 대해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고, 엄마면 자녀들에게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돌봄을 해보는 거고, 남편이면 마찬가지고.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율법이라는 건 이 구약 옛날 약속, 옛날 약속에서 새로운 약속으로 건너오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아직 이 본질, 본체, 이 뒤에 숨어 계신 분, 요 분이 아직 나타나질 않아갖고, 그 대체제로, 임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잠깐 제재장치로 준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라도 지키라. 이분 만나기 전까지 이거라도 좀 지키면서 적어도 너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지 말라라고 준 게 율법인데, 이게 사람들을 역으로 올가버린 겁니다. 본래 정신은 뭐다? 자, 율법의 본래 정신 제가 아까 설명했죠. 죄로 다가가지 말라는 아빠의 충고 한마디였어요. 너 글로 가면 죽는데 가지 마래 했는 거야.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럼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글로 가면 너희가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숨막혀 죽어 보는 거야, 사람들이. 왜?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그 본래적인 그 본질, 율법의 본질을 되살리는 형태로 자라난 게 아니고, 군더더기가 먹 덕지 붙어갖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다인들이 엘리베이터의 그 스위치를 자동으로 서는 걸로 다 만들어 놓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법적 준수의 단계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바꾸지 않겠다. 뭘? 본질을. 왜? 율법의 본질은 뭐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본질이 있으라고 하느님이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고기들, 그런 발굽 있는 고기들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감염이 되고 죽을 위험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그걸 완성시켰잖아요. 먹어라. 너 입으로 들어가는 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 뭘? 육신은 당연히 더럽히죠. 입에 청산가리를 넣는데 어떻게 그게 내 몸을 안 더럽힙니까? 더럽히죠. 그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영혼을 더럽히진 않는다. 하느님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외적에서 아무리 난리부세통이 나고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악한 의도를 품고 너희에게 독을 밀어 넣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 뱀을 잡아도 그 뱀에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근데 믿음이 형성이 안 돼. 겁이 실실 난다 가있긴 해. 그래서 그 율법의 그런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바오로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다가와서 정말 새로운 법, 새로운 증언,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과거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이 새 포도주의 새 술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이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가까이 가보면은 똑같네. 천주교 신자들은 똑같아. 전대사 어떻게 봐십니까? 요람아 금융 어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주일에 이래가 미사를 빠지는데 성사를 봐야 되지요. 여전히 우리는 그 족쇄에 차여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범법대, 자, 20절, 잠깐만. 율법은 19절입니다. 19절 후반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중개자는 한 분만의 중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느님의 약속과 반대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근본 취지 자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죽지 말라고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 지키고 새로운 약속도 안 믿고 율법은 지키라고 줬더만 율법도 어기고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라고 했더만 믿지도 않고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고 돈의 힘을 믿고 자 만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딨노?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면 분명 의로움도 율법을 통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담겨있는 것 우리 그 유대인들이 흔히 토라라고 부르는 것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걸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하면 죄가 된다. 우리는 온통 죄스러운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된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하면 죄스러울 것 같고 뭘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만 자꾸 드니까 전례라고 해가지고 전례를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례 지킬 규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행여 그거 어길까 봐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죠. 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바로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된 거죠.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도로 그렇게 할 때는 도로 거기에 사로잡혀버립니다. 믿을 때 해방이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스테리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믿음 뭐다? 울타리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면 믿음이에요. 근데 다가가려면 그분에게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매력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껴야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질 못해요. 사랑을 부담으로 느끼고 사랑을 나의 편안함을 파괴하는 요소로 느끼니까 이든저든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설명하려고 모르겠다. 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실행해 봐야 돼요, 실행. 내가 딱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은 이 나아만 장군 얘기 기억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라고 구약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이 있다 해갖고 그 예언자를 찾아갔는 기야. 아이고 야 만져보소. 내가 나병이 걸렸는데 당신이 듣자 할게 유명한 예언자라 하는데 내가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소. 그렇게 남한 장군이 갑자기 화를 내가 지금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보고 내 이웃나라도 정복하러 가고 거기서 의사 있다 하면 그놈은 살리갖고 내 데리고 갖고 내 이거 몸만 봐달라고 해. 오만 고생을 내가 다 해. 내가 어느 성 안에 저 의사가 아주 유명한 놈이 있다 해갖고 일부러 그 성에 내가 쳐들어가갖고 내 병사들 한 100명 지휘 가면서 그래 그 의사 찾아갖고 내가 치료를 하고 그래 왔는 사람인데 뭐 요르단강에 7번을 씻고 자, 지금 이 나만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교만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쉬운 걸, 그 쉬운 걸 내 의지가 거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 그지요? 어? 성당에서 뭐 기대가 가도 성결학 하면 그건 또 하겠어. 신부님이 하러 계시겠네. 어? 그거 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우와, 니 그런 것도 하나 개줄기 있게, 그건 재미가 나도 좋아. 어? 하락하면 해. 근데 이게 집에 갖고 양말 깎으러 뒤집어 놓은 거 똑바로 벗어 놓으러 가겠네. 하, 그게 내 자존심이 상해 뭐 하겠는 거야. 어? 넘어갑시다. 설명 안만큼 했을 있게 넘어가자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가장 극명하고 단순하고 그야말로 빛 그 자체인 것, 거기에 대한 따스함을 느낄 때 나는 그 빛을 갈급하게 되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감시 아래 사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야. 내가 뭐 잘못했노? 이거지. 내가 뭘 잘못했노? 율법이라는 기준에 나를 비춰봐라. 내가 주일 미사를 빠졌나? 평일 미사를 내가 안 나간 적이 있나? 어? 뭐 평일 미사는 의무가 아니니까. 어? 내가 율법, 그러니까 주일 미사도 나갔지, 평일 미사도 어? 시간만 되면 나갔지, 어? 레지오도 하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는 율법에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 속내는 어떨까요? 그 내에 깃들어 있는 교만과 이기성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기를 자꾸 나날이 망쳐가고 있는데, 자기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지. 예? 이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느님하고 살지. 법을 지켜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내 혼자 답답나.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율법 아래 갇혀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몰라. 못 느낄 수도 있겠다, 그죠? 뭐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야 느끼지. 근데 거기에서 바로 교회가 실패해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을 텐데. 근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한 사람 거짓말쟁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랑의 향기를 뿜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그리워할 줄 알아요. 알아요, 우린 사랑이 뭔지. 우리 할머니가 이웃 할머니 놀러 갔다가 오면서 그 쌈지에 싸온 그 누러 터진 과자. 근데 할머니 그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인데 나를 주는 기야. 나는 그거 먹으면서 어머야, 뭔 요래 부드러운 과자가 있노? 세상에 요래 맛있는 게 있겠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계란 과자 누른 거. 계란 과자는 원래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그게 눅눅해지만 요런 빵처럼 촉촉해져요. 그런 사랑 알잖아. 그 따스함, 그 아름다움. 우린 알아요. 우린 사랑을 알아요.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번 물어주는 네 요새 힘든 일이 나 얼굴이 와 그러노 하는 그 물음. 물론 반대도 많아요. 반대도. 겉으로는 따뜻하게 챙겨주는 척 하면서도 속에는 독을 품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기 말고, 이 아기 말고 악한 의도, 악의, 아기를 절대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복수하면 안 돼요. 악한 의도를 그 어떤 것이든지 첫 싹부터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장을 해서 잘된 꼬라지를 못 봤어요, 내가. 사람을 반드시 망쳐요. 그 어떤 악한 의도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함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제발 악한 의도가 나올 때 그걸 분별을 하고 아, 이게 나 안에서 빚어져 나오는 악이구나. 아, 이게 누군가를 향한 시기구나. 그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일인데 내가 속이 상해, 어느 날. 자존심이 이마에 상해 왔는 거야.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갤 방법을 찾지 말고 내가 이걸 왜 느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안 가면 계속 속이 상하다니까. 왜? 가만 잘난 게 아니거든. 어? 가는 요번에 새 옷을 뽑아와갖고 내가 성이 났고, 옆집 아줌마는 또 자기 자식 자랑하니까 그게 또 성이 나고,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질 않네. 어쩌노. 자, 24절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지켜본 거죠. 예? 자,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는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포항 바닷가 가면 등대가 있죠, 등대. 그죠? 물론 뭐 등대는 아니다. 해양경비대가 있잖아요, 해양경비대. 해양경비대는 뭘 지키는 겁니까? 혹시나 중국 어선이나 어느 침입자가 와갖고 뭐 나쁜 짓거리를 할 때, 아니면 우리 어선이 잡으면 안 되는 어떤 해역이나 뭐 잡으면 안 되는 요소들을 훅 잡아내건지, 아니면 무슨 뭐 마약 밀매를 하든지 그때 출동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아, 해가 다 착해져 붙는 기야. 아무도 딴 생각을 안 해. 다 그냥 성실하게 지 할 일 하고, 어? 뭐 마약 뭐 아무것도 없어. 해양경비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경비대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 이상하다. 그놈들 잡으려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경비대가 필요 없어요. 제가 요 포항에 와서 벌칙금을 과태료를 두 번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길이 제대로 들었어요. 인자는 규정속도 늘 밑으로 당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찍힐 일이 없어. 그 모든 카메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감시자는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 말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아직까지. 예. 그것만 이해하면, 자, 이해만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그걸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실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니, 저 죽도시장 가마, 어? 뭐 무슨 열매를 파네, 망고를 어? 300원에 판대, 300원에. 그걸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멍청이겠죠. 옷에 망고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 당장 쫓아가는 기야. 그래서 그가 사는 그 실천이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좋은 줄 알면, 저 십자가 안에 보화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십자가를 찾아댕깁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이런 것들은, 이런 분별들은 전부 다 법적 엄정함 속에서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례는 어른한테 줘야 됩니까? 아한테 줘야 됩니까? 처음에는 어른한테만 줬거든요. 아한테 안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이긴 해, 아도 줘야 되겠거든. 그래, 아도 조락합니다. 그러면 천년 성체는 10살부터 줄까요? 9살부터 줄까요? 성체를 처음 모시는 성찬례에 참여하는 나이는 언제부터냐고 묻는 거야. 끊임없이 그런 요소들이 자꾸 생겨나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성당 안에는요, 사목적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적 배려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건 그가 하고 지가 책임지면 돼. 지가 책임지면 돼요. 물론 감사가 들어오지, 데리고 해서. 그걸 똑바로 했나? 어? 특히나 혼배 문서를 검토를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혼인은 좀 엄정하다고 치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진짜 필생의 이 결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아 하나 천년성체를 요 나이에 줄까 저 나이에 줄까 이런 것 정도는 주임사제가 딱 보고 야가 어느 정도 똘똘하다, 저 정도 똘똘하게 생겼고 이 이해를 한다, 지금 앞에 농갈아주는 이 빵이 지가 맨날 간식으로 먹는 빵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는 걸 이해하는지 이해하면 주면 돼요. 쫄지 말고. 몇 살인가? 그러면 9살, 10살부터 주기로 했으니까 9살 12월 31일 11시 59분에서 딱 1초 지나자마자 그때 딱 주는 그게 뭔? 에?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 낙태를 언제부터 가능한가는 세상 법정으로 어떻게 정할까요? 24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24주면 아, 다 자라요. 아, 다 자라했어요. 이 법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맹점이 있는 거죠. 합법적이라고 해서 하느님 앞에 불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 육신의 그 한계성 안에서 저마다 부여된 특질에 따라서 여성은 두 가슴이 있고 자궁이 있잖아요. 남성은 남자의 성기가 있고 근육이 여성보다는 비율적으로 확실히 많이 붙어 있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소방관 그 시험 치는 영상을 봤는데 이 남자 영상, 여자 영상 그 중에서 1등한 사람들을 딱 둘이 붙여놨는데 이건 너무 달라, 너무 다른 기야. 누가 보더라도 저 집에 불났을 때 여자 소방관이 와갖고 집 다 탈 때까지 10분 다 지났는데 인자 겨우 끼 들어와갖고 내 구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와주고 바랄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요소예요. 육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차별이 아니고. 물론 그 구분을 차별로 악용해온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역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육신에 연계된 거예요. 영혼은 니나 내나 아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 그래 우리는 나중에요 다 친구로 만납니다. 친구로 하늘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이 사람과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내와 남편이 없고 다 천사처럼 지낸다. 그래 우리는 지금 친구하고 사는 거예요. 친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나 여러분들에게 영예를 입어줘야 되는 가들이 서울대 가갖고 나한테 내 간절한 친구들 앞에서 으스댈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고 친구를 키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영혼의 영역을 우리는 너무나 과감하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친구 왜 몰랐고? 나중에 이름으로 뭐에 대답할래요? 니와 내 나기도 전에 가다뿐노. 무슨 얘기예요? 낙태당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을 겁니다. 네 마음대로 내를 결정해갖고 네 마음대로 나를 그렇게 어둠에 집어넣어놨었노? 왜 그랬노? 뭐라고 변명할래요? 아이고 내가 힘들면 죽여도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영혼의 영역을 그 누구도 간주하지 않으니까요. 다 따지고 드는 거야. 아,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럼 누가 결정했는데? 못 느끼면 죽여도 되나? 아휴.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가장 근본 안에는 믿음을 통한 이 향상을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든 어둠들이 있죠. 여러분들 엄습해오는 그 어둠들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구속들에서 진정한 해방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소중한 거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갇혀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게 싫다면 이걸 통해서 자유와 행복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픈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그 핵심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람들을 올가 매자고 옥좌 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만 시달리고 나면 어머야 이 겁나가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하고는 자기 제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아닐 말이지. 자, 그래서 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종살이에서 자유로. 바울사도의 글은 그래서 그 한 편을 다 읽어야 됩니다. 어느 한 편만 배우다가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숙할 때 아이에게 자유를 선사하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아빠가 받는 월급의 반을 늘 가족 수만큼 N등분 해가지고 아한테 그만큼을 줘버린다. 그럼 가가 뭐 할 것 같아요? 그 돈 갖고 당장 장난감 가게 가갖고 장난감 5만상 사고 플레이스테이션 막 5만상 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기라 매달마다 새로 나오는 게임 타이틀 다 모아놓고 그러면서 방은 엉망진창 끼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먹고 난리 북새통이겠죠. 그러니 아이에게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 안에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은총의 선물을 안 줘요. 여러분들이 암만 청해도. 근데 준비가 되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치유의 은사를 선물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우짤 것 같은데요. 우짤 것 같아요. 정말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올바로 분별해내서 치유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막 자랑해 대면서 아이고 몰라십니까? 내 사람 치유합니다. 한 명이 될 거 보소. 샤바랄라발라 샤바랄라발라발라 일라서라. 가만 일라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인기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의 찬사가 자식에게 다가오고 있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정말 그분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 기도회 하면서 지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작아 들이 많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아 작아가 판을 친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예언받은 사람 거의 없어. 다 자매님들이라. 남자들 중에 지가 예언해서 받았다고 한 사람 별로 못 봐줍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크게 하나 창시해 크게 하나 만든다 할기네. 남자들은 행동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가 뭐 하나 한다 하면 아예 그냥 이단 하나 만들었고요. 가만히 안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교회 안에서 조곤조곤하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꼬신발이 막 이렇게 싸면서 뭐 이상한 글 막 카톡으로 보내 싸면서 핫바리들 핫바리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관심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시발 좀 속지 마이소.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이 약해 또. 이래갖고 이거 빨리 다섯 사람한테 안 보낸다 하면 나는 기라 막 그래갖고 막 보내다 신부한테까지 보내고 앉았다. 내가 그걸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몰라요. 단톡방 들어가는 게 두려워. 얼마 보냈었는지. 철이 없어도 왜 그래 없노? 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 기간 동안에는 합당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에서 성장을 안 했어요. 우리 유치부예요, 유치부. 성경 강좌 지금 4년째 듣고 있지만 우리 아직 유아원이에요, 유아원. 왜냐하면 믿음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 것인지 우린 이해 못해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파고들려고 하죠. 그거는 잃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근본을 잃는다는 건 이 사람이 선의 영역의 사람인가 어둠의 영역의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요.
근데 내 마음이 악에 물들어 있는데 선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쟤하고 똑같은 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방법으로 뭘 쓴다? 심리를 쓰는 거죠. 근데 심리를 이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면 그 사람은 악의 도구를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상대를 조작하려는 것. 아니, 심리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심리학은 왜 우리가 칼을 갖고 빵을 썰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칼을 갖고 빵을 썰면 그 사람은 요리하는 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쓰는 거지. 또 심지어는 사람을 살린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메스로. 근데 그거 갖고 사람을 죽이면 왜 됩니까? 제대로 죽여요. 그냥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거하고 칼로 푹 찌르는 거하고 다르다 하니 푹 시시갖고 반 싹 돌리면 공기가 팍 들어가면서 사람이 금방 죽을 뿐다 하긴 해. 쇼크 받아가. 카더라. 칼을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사시미를 찔렀으면 돌리래. 그래야 공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니 그 악함이 그죠? 그 도구를 좌우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한 사람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이 뭔가에 압제되어 있는 사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치유의 도구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에 열중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돕자는 게 아니에요.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라고 나면, 자, 막말로 여기 우리 양떼가 있고 여 양 한 마리가 휙 뛰쳐나갔어.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어? 우리 교회의 모습 보여드릴까요? 야, 아들아, 야, 아들아, 봤지? 봤지? 저 나가라, 봤지? 너는 나가지 마라, 잉? 어? 저 나간다! 이거 나간다! 이 가만히 앉는 기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너 좀만 기다리고 있으래. 하고 울타리를 넘는다. 울타리 밖에 뭐가 있는데? 독초, 이리, 늑대, 하이에나. 이리하고 늑대하고 똑같은 기구나. 어딨노? 끌키다 까시. 아씨, 어딨노? 어딨노? 아, 배고파라. 이거 한번 볼까? 띠씨, 독버섯 묻네. 어딨노? 어딨노? 아이고, 여 있네. 우리 수호 만화책 보고 있네. 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이제. 그러고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겁을 안 내요. 율법의 사람은 야, 야, 왜 봤지? 나가지 마라. 너희는 나가지 마라. 근데 한 명씩 계속 나가. 계속 나간다 하긴 해. 그러 했긴 해.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됐죠? 아무도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머리 허연 상태로 그 교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머리 허연해가 끝까지. 지금 유럽교회가 그렇잖아. 믿음은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